안녕하십니까, 애터미 회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비자 마케팅도 좋지만 사업자들을 위해서 높은 PB가 있는 제품을 출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를 배려하는 거,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는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할 것입니다. 또 사업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소기의 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PV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PV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PV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리어 사업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PV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국에는 PV를 목적으로 해서 수당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내 주머니에서 돈만 나가고 그 수당은 달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소비자들이 PV를 발생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PV가 발생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유통라인보다도 싸고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절대 품질을 추구하고 절대 가격을 추구하는 메스티지 전략, 대중 명품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애터미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보다도 지난 수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해왔고 또 많은 성공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PV가 좀 낮더라도 결국은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싸고 좋으면 매출이 커집니다. 일단은 매출이 커져야 그 중에 35%를 준다 하는 거예요. 자, PV가 아무리 많아도 매출의 35% 이상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타 회사에서 혹시 애터미는 PV가 낮아서 돈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PV가 좀 높으면은 어떻습니까? 직급을 달성하는데 좀 용이하겠죠. 세일즈 마스터 달성이 좀 쉬워진다고 하면은 아마 조직에 활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회사 전체 매출액도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PV가 조금 더 높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애터미는 소비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업자는 PV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PV가 좀 높은 제품들 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신규 회원 개척을 하기 위해 많은 소비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거절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네, 정말 절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절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업의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회원들이 얘기하기만 하면은 다 등록이 되면은 이미 순식간에 대한민국 사람 전 인류가 순식간에 다 등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사업 기회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거절이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은 거기서 멈춰버리지만 성공을 향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은 거절을 당해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끝까지 전하겠다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아무나 시작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절이 나에게 충격이 크다고 하면은 거절이라는 것이 아픈 것이어서가 아니고 내 꿈이 적어서였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꿈이 크다고 하면은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돌부리에 좀 걸려 넘어진다고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조그마한 뒷동산 올라가는 사람 같으면은 돌부리 하나도 아마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의도했던 것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놓은 것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큰 산을 가면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문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키우시고 꿈을 키우시고 목표를 높이 잡으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가끔 강의 중에 회장님께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자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장님 건강은 아무 이상 없으신 거죠?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는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움직이는 게 힘들고 90이 넘어가는 분들은 대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살아계시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체력이 상당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해외도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앞에 강의도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저는 70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70 이후에도 살아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0까지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70 넘어서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 하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고 하는 저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 70년, 80년, 90년을 사는 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얻은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자, 내가 이런 걸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는 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더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달 5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성공의 길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